지난 한 주간 남자부 베스트 7입니다. 먼저 윙스파이커 대한항공전보스의 정지석과 현대캐피탈의 문성민, 미들블로커에는 현대캐피탈의 신영석과 대한항공의 김규민, 아포지 스파이커는 대한항공의 안드레스 비에나, 세터 우리카드 하승우, 리베로는 KB손해보험 정민수. 지난 한 주간의 감독, 우리카드 위비의 신영철 감독입니다. 이선규 위원은 남자부의 MVP, 다름 아닌 대한항공전보스의 정지석 선수를 꼽았어요. 네, 지난 금요일에 대한항공이 7연승을 거두면서 42일 만에 선두 탈환을 성공하는데요. 최근에 정지석 선수가 4라운드, 5라운드 때 이제 기복 있는 플레이로 박기원 감독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예. 이날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면서 특히나 블로킹에서 3대0으로 끝났는데 불구하고 블로킹을 7개를 잡으면서 상대 선수 마테우스 선수와 이제 한국민 선수를 철저하게 봉쇄하면서 예. 그 경기를 쉽게 풀어갈 수 있게끔 1등 공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주 MVP 정지석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예.